어떻게 보면 소심도하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미리 걱정한다. 아, 네. 뭐든. 미리 걱정했는데 미리 걱정한 것만큼 걱정한 거가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지. 그죠? 네. 와이프가 가갖고 맨날 뭐라 그러지 않아요? 네. 그죠? 잔, 많이 혼납니다. 그죠? 네. 오히려 와이프는 호걸이다. 예? 대포도 있고. 네. 근데 와이프가 왜 대포가 있냐? 이사주도 원래 겁이 많은 사주예요. 그런데 옆에서 겁을 내니까 지가 대범해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심한 사주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범해진 건데. 부부는 또 이렇게 잘 살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잘 사니까 내가 보기엔 부부간에 큰 불안은 없다. 자. 와이프는 건강해요? 네, 뭐 크게 아픈 쪽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보다는 뭐 거의 뭐 똑같네. 동갑인 음력으로 보면. 네. 그죠? 그래도 올해는 건강검진을 꼭 시켜주세요. 언제 아,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작년에 하라 그랬는데 올해 한다고 얘기는 꼭 했었거든요. 시켜줘라. 네. 왜냐면 먼진 나온다. 근데 그 먼지가 뭐 중증은 아니어도 네. 분명히 털어야 중증을 피해간다 해요. 네. 내가 그냥 오래 넘기지 말고 꼭 해주래. 네. 그래야지 와이프가. 왜냐면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명이 짧아요? 그럼 언제 죽어요? 아, 너도 오래 살수 있어. 대신 네가 죽을고비를 잘 찾아놓은 거야. 병원 자주 가는 것도 오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뭐, 그래서 수면가스도 빌어주는 것도 뭐 맞고. 근데 희한하게 뭐 빌라 이게 안 빌어도 돼요. 일단 빌다 보면은 지가 지명을 잘 챙겨요. 비는 것부터가 잘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명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뭔가 좀안 좋으면 병원도 가고 이런. 그게 터는 거거든. 근데 에이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생기는 게 항상 그죠? 발병되는 거잖아요. 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래서 와이프가 내가 보기엔 명은 짧아. 그러면 올해는 한번 털어줘야 돼. 그러면 청소해줘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 나와요. 많게 두개 보여.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래서 꼭 가세요.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꼭 가세요.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예? 그 대신 이제는 대포를 좀 길러. 예? 세상은요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잘될 거야 해도 잘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생각만큼 또잘 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길로 루트대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상하게 잘 되지. 그죠? 근데 어떡하지? 이것도 조마조마하고 안 돼. 이거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 데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커져. 안될 일도. 그게 기운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지금 음에 마음이. 그래서 크게 내가 보기에는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성실한 편이고. 그리고 인정은 받으나 대접은 못 받아. 알았어요? 인정은 받는데 왜 대접 못 받는지 알아? 뭐, 제 거를 잘못 챙기는 그런 부분은 있고, 그냥 뭐, 알아주겠지 하고 묵묵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알아주겠지 하고 있으면 알아주는 사람은 네, 없어. 맞아요. 나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눈치 보면서 알아주는 게 대접인 거예요. 야, 이런 말 있잖아. 야, 쟤돈좀 먹여야 되지 않냐? 아니, 얘 저렇게 열심히 해서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그냥 해. 안 챙겨줘도 돼. 열심히 해. 뭔지 알겠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대접부터 주장할 줄 알아야죠. 그게 기예요. 그게 뭐더 달래요, 뭐 주세요, 뭐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 내가 딱 당당해야지. 그게 내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위해서 상대가 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감사해만 하고 있고 아다 순응하고 예예 아 그럴 수 있죠. 항상 을스럽게 살면 예? 갑한테 대접을 잘못 받아요. 때로는 아 알죠? 내가 을이지만 열심히 하잖아. 뭐 어기는 것도 없잖아. 그죠? 갑처럼 행동하면서 을로 사세요. 왜냐면 본인 사주가 갑사주는 없어. 하지만 을이라고 해서 맨날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면 빈틈이 없어요, 본인. 근데 빈틈 없는데 본인이 빈틈을 만들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마누라가 지적해주는
야, 싫으면 때려쳐. 18번 질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내가 나가서 일할게. 18번지예요. 네. 아니, 같이 장사하다 못 먹고 사냐? 18번지예요. 그런데 아무 일 없어요. 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웃어요. 알았죠? 네. 그리고 자식을 보면 둘다 이뻐요, 일단. 둘다 예체능이야. 첫째는 운동 뭐예요? 지금 축구, 그죠? 예. 딱 웅덩이야. 근데 둘째도 웅덩이야. 둘째 여자죠? 네. 첫째는 남자군. 네. 근데 여자애가 남자 같다. 네, 좀 그런 게 뭔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째도 남잔데 둘째보다는 대장부 기질이 덜하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얘도 머리 타죠, 둘째가. 근데 예체능적으로 좀 좋아하게 되면은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예체능이라고 꼭 운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트를 하든 예, 내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살려주면 둘째가 성공한다.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가다가 쓸거 많다. 예, 지금 축구한다 그랬죠. 네. 예, 축구하다면 가다가 쓰면은 못해요, 운동은. 다리가 부러져도 얼른 쭉 진짜 어쩔 수 없이 쓰면 모를까 기부 싸고라도 가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 그 기운 자체가 약간은 아버지를 좀 갖고 있다. 둘째는 어머니를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꺼지는 사주예요, 얘가. 내가 보기에는 운동 쪽으로 성공 못 한다가 아니라 성공하려면은 많은 내공을 쌓아줘야 된다. 누가 해줄까? 그걸 부모가 해줘야죠. 뛰는 건 지가 뛰어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요. 한 중, 고등학교 때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 경험 삼아 좀 하고 있는 그 정도예요. 만약에 경험 삼아 얘가 축구를 한다면 둘째가 경험 삼아는 오빠 따라서 축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 보이긴 뭔지 하더라고요. 알죠? 얘가 관심 더 보일 수도 있다. 요즘 여자 축구도 그죠? 요즘 뭐 프로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프로로 막 제목이 생각났는데 몇번못 봐가지고 연예인들 막 여자들이 막 축구하고 막 가슴 우는 것도 페널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경험 삼아 아니요 했잖아요, 아까 아들. 그것도 부모의 기운이다. 그냥 이런 기운을 줘보세요. 경험 삼아가 아니라 야 쟤도 될 수도 있잖아. 뭔지 알죠? 운칠기삼인데 네. 쟤도 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니까 제가 축구를 하겠지. 그죠? 네. 왜 쟤도 될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해 주는 그 기운이 얘한테 가요. 쟤도 될 수도 있잖아 그러지 않고 에휴 경험 삼아 하겠지라고 하고 말뚝 하고 딱 닫고 있잖아. 그런 말 하면 귀 죽이는 거니까. 근데 그 기운이 그대로 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로부터 내공을 쌓아줘라. 대범함을 쌓아주세요. 야, 이양할 거면은 멋있게 해. 이렇게. 응? 야, 하다 싫으면 관둬. 이렇게. 그냥 냅둬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알겠죠?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내공이 약해서 나중에 가다가 스톱하면은 여백이 길다. 여백이라는 건내할 일의 여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둘째는 똘똘해서 말할 건 없는데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다 잘할 수 있는 사주.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이렇게 될수 있다. 최고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의지가 있는 애예요. 깡도 있고. 그런데 첫째는 약해. 그래서 내공을 쌓아주면은 그래도 부모가 쌓아준 내공이 제일 강한 거예요. 제일 효과적인 거고. 항상 아직 애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담력을 좀 심어주시고. 본인은 직장에서 문제는 없을 거니까 쫄지 마시고. 마누라랑은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쭉 살아갈 것 같고. 하지만 뭐 이대로 쭉살것 같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에는. 항상 신뢰해주고 조심해주고 살펴주고 위해줘야 되지. 야, 너랑 천생연분이래. 방심하면 다 깨져. 알았어요? 우리 마누라가 바람날 사람은 아니야. 선생님 바람났어요 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예, 살펴보는 마음으로 잘해주는 마음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그랬던 박사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문제 삼지 마. 문제 될 일이 없어. 네. 무료점사 보러 올 일도 그닥 없어. 본인은 불안한 마음이고 한번 가볼까 하는 소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면 선씨 알았어요. 100원 내 구가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두운 점사 아니고 네. 첫째만 네. 좀 잘 해주시고 마누라도 이왕이면은 네. 나중에 내가 보기엔 마누라가 나중에 본인하고 장사하는 게 보여요. 좀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네. 내가 보기엔 한참 흘렀을 때야. 네. 7년 정도야. 그러니까 7년 직장 생활은 본인이 잘할 건데 나중에 마누라랑 장사하는 게 보여. 그 얘기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네. 우리 집에 또 오세요. 네. 그땐 복채 내고 와.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하세요. 건강검진 꼭 받으러 가야겠습니다.